예, 안녕하세요. 북청원의 인물탐구 이순신 장군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이순신 연구가 바로 박종평 선생님 모시고 즐거운 또 재미난 또 한편으로는 좀그 감동 있는 얘기들을 전해 듣고 있는데요. 오늘도 조정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뭐 지난주 있었던 이슈부터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그 교수님. 지난주 이슈는 철도노조 파업 철회가 가장 그게 많았습니다. 뭐 이슈를 다 덮었죠. 네. 사실은. 네. 예. 어떻습니까? 뭐 다행히도 좀 오래 끌긴 했지만 22일 만에라도 하여튼 그 자발적으로 파업을 갖다 네. 철회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거는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고요. 이번에 철도노조 관련해가지고는 사실은 거의 뭐 백기 투항을 갖다 한것 같아.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백기 투항을 갖다 하게 된 계기가 무슨 정부 대응이 좋았다든지 아니면은 경영진 쪽에서 뭐 사실은 그 최인혜 사장은 굉장히 원칙을 갖다 지키고 강단 있게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는가 하면 결국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난주에 왜 여론조사 한참 이제 철도노조 파업을 할때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좀 밀렸었거든요. 이 철도노조 지지하는 층이 많았고, 근데 계속 가면서 시민들이 이제 진실을 갖다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도노조가 내세웠던 프로파간다가 뭐 있는 건 민영화 반대 있지 않습니까? 민영화 자체가 사실은 이게 악은 아닌데 이걸 악으로 일단 만들어 놔놓고 계속 그 허수아비 때리기를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민영화 아니라는 걸 갖다 이제 그 시민들이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부터 철도 노조의 파업에 대한 지지 동력이 현저하게 이제 떨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철도노조의 소위 말하는 그이 이기심이랄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민낯을 갖다 드러냈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를 했다. 저도 뭐좀 택시를 타면서 기사분한테 물어봤거든요. 뭐 네. 보통 우리가 민심을 알아보기에는 바로미터가 바로 택시 기사들의 얘기인데 굉장히 환란시더라고요. 사실 이그 거대 공기업 노조들은 어떻게 보면 설국열차라고 보셨죠? 설국열차에 보면 맨 앞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지배층이 타지 않습니까? 제일 앞칸에 탄 사람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무슨 약자가 아니고요. 강자 중에 아주 절대 강자고. 그러니까 이제 철도노조가 맨 앞칸, 그 다음이 이제 그이 승무원, 그죠? 그 다음에 버스, 마을버스, 그 다음 택시 이렇게 가는 그런 구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업용 있습니다. 택시는 뭐한 달에 150만 원 정도도 못 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것보다 못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그러고, 이틀에 한 번씩 일하죠. 그죠? 맞아요. 이틀에 한 번씩 일하고 하루에 20시간씩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이겨내고 일을 갖다 하는데 철도노조 같은 경우는 3시간 이상 운전을 갖다 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민낯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아, 저 사람들은 너무하는 거구나, 라는 것도 저기 했고요. 그동안에 이제, 소위 낙하산 사장들이 공기업에 오면서 그런 열등감 때문에 계속 하여튼 이제 노조한테 밀렸거든요. 그리고 별로 사명감 없는 이 공기업 사장들이 와가지고는 주로 있는 임기 동안 뭘 하려고 그런가 하면은 자본만 안 나면 돼요. 적당히 와가지고 그이 봉급 챙겨 먹고요. 비서에다 기사 딸린 차 타고 다니고 호사 좀 누리다가 가면 된다. 이 정도로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런 찌끄러기들이 거의 이 제가 보기엔 공기업 전체를 갖다 동맥경화로 만들어놨다.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걸 갖다 알게 됐다는 거고요. 이번 또뭐 최연애 사장 같은 경우는 낙하산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쪽 차장 출신이고 이번에 제대로 올린 거죠, 그러니까. 철도대학 총장이고 완전 네. 전문가라서 그런 거 있었고 또 교수님 보니까요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 여의도 집회에서 활동하셨네요. 예, 그 황장수 소장이 깃발 갖다 들었거든요. 네, 예. 의병입니까? 뭐 그렇죠. 요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국정원 흔들기라든지 공기업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깨어있는 애국 시민들한테
한번 모이자. 네. 그래가지고 장소도 어디였는가 하면은 그 여의도에 보면은 한나라당 당사 있고 민주당이 최근 그 당사로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정의당 당사도 거기 있습니다. 다 거기 있습니까? 예. 거기 사거리에서 정말 그 자발적으로 모이자 그랬는데 어제 한 천여 명 정도 온 것 같습니다. 많이 모였더라고요. 예. 그 뭐 좌파 집회에 비해서는 뭐 이 숫자는 좀 적지만 그래도 일당백 다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자평을 갖다 하고요. 네. 제가 농담 삼아 경찰 추산 20만, 주최 측 추산 35만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황장수 소장, 뭐 변희재, 네. 박성현, 강재천, 정미홍 뭐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역시 좀 이 그 우파 집회에는 조금 아쉬운 게 네.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더라. 그런데 과거처럼 무슨 6, 70대보다는 5, 60대로 조금 이제 이 머조리티가 한 10년 정도 젊어진 것 같고요. 20, 30대도 제가 보기에는 한 100여 명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게 아마 일베 회원들 중심으로 온 건 아닌가요? 일간베스트 회원들. 네네. 그렇습니다. 참 그 좀 제가 왜 갑자기 노조 이렇게 어제 집회 얘기를 좀 했었냐면은 지금 제가 우리 박종경 선생님한테 얘기를 궁금한 게 임진왜란 때도 의병들의 활약이 굉장히 컸었어요. 많죠. 엄청났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일간 베스트 회원은 뭐 의병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제가 총 맞아야죠. 그렇습니까? 그 의병하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 투쟁 하시는 분들하고는 네. 질이 다릅니다. 그 의병 그런 분들까지 현재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의병으로 보면 이거는 뭐 나라를 망가뜨리자는 얘기지. 의병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윤진애한테 의병은 어땠습니까? 그분들은 나라가 망할 때 전쟁이 일어나서 군사들이 도망갈 때 대신 총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고 실제 전쟁터에서 죽었고 또 적군을 죽였던 사람들인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분들을 그렇게 표현하면 제가 이 신성모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선열들에 대한 최소한 예의를 가지려고 한다면 의병이라는 얘기는 하면 안 되죠. 아, 좋습니다. 이 정치적 편향.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아마 의병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화 세력들이 과거 이제 우리 권위주의 시대 때 독재에 대해서 이제 한글로 하고 뭐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의적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의병의 역할을 갖다 하신 거죠. 그렇죠? 아니 교수님 이순신 장군이 중요하지. 아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이야기는 그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과거를 끌어들여서 현재를 이상하게 그 재달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 역사는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에 어저께 그 포항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섰다라는 법. 울릉도 독도를 바라보고 서 있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바로 그게 의미한 게 뭐냐. 사실은 저도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왜 그렇게 고독하게 다시 이 광화문광장에서 또 포항까지 갔느냐. 그 이야기를 저희는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분이 든 거는 아까도 뭐 여담을 말씀드렸지만은 한 손에 붓과 한 손에 책을 들었습니다. 그 책은 역사책입니다. 왜 그분이 붓을 들고 역사책을 들었을까요? 광장에 모여서 이러한 이념과 이러한 이념 가지고 자기가 옳다라고 싸우고 있는 와중에 나라가 침몰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바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우리 소장님이나 또 이 방송을 들으신 분 그 어느 분이나 각자의 이념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은 각자의 이념을 과거 역사에 위대한 인물의 삶을 가지고 재단시키는 행동들은 옳지가 않다. 그럼요. 예. 예. 저도 뭐 그거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자, 역사 저도 이제 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그 예, 선생님하고 의견이 똑같은데요. 역사를 우리가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되죠. 역사는 있는 그대로 하고 다만 그 역사에서 이제 배울 부분들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내 위치에서 역사를 딱 이 거꾸로 허구처럼 만들어 가거나. 그거는 정말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백주 대낮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각자의 자리에서 그 최선을 다하고 풀어가야 될 일이지 그 리더가
좌우를 구분하고 이 상대방의 이념을 규정시키는 행동들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든 리더는 통합을 이야기해야 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리더가 나서서 저들이 나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다 보면 쪼개집니다. 쪼개져서 나라가 망했거든요. 전쟁이 났습니다. 다시 우리 지금 일본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시사에 가서 절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봐야 되죠? 역사가 반복되는 건 그걸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끼리 앉아갖고 저 사람 좌다 저 사람 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편을 갈라놓은 상태에서 우리의 경계 대상은 일본 사람들은 이미 다시 한 번 또 총을 들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공자님 말씀이고요. 네. 공자님 말씀이 아니라 현실에서 네. 우리가 지금 우리 군대가 일본 군대 총알을 빌리는 이 황당한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이순신 장군이 일본 군대에서 총과 칼을 빌려가고 전쟁을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그러면 우리 나가 있는 그 군대 군인들은 총알도 없이 가서 남매라 땅에 가서 총마다 죽으라고 보낸 겁니까?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백성들을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죽게 만들고 속마저 죽게 만드는 그런 비극적인 이상한 현실. 우리 나라의 리더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분노가 더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식들은 군대 안 보내면서 남의 자식들은 멀리 보내고 총알도 안 줘서 보내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는 근데 그 속으로는 사실 좀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그 거기 보낸 건 전쟁하러 보낸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건설이나 뭐 이런 의료 구호 지원을 다 하러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그거 보낼 때 사실 야당이 그 이 전투병을 갖다 못 보내도록 반대를 갖다 했었습니다. 반대를 갖다 했고 그러니까 이제 전투병들이 전투 장비를 갖다 가지고 가지는 않았죠. 그래서 필요 최소한의 이제 호신 장비 정도만 이제 가지고 간 건데, 자, 상황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터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박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순신 장군님. 아니, 이순신 장군님을 예. 떠나가지고, 박선생님이 그 상황에서 지금 그, 이 전투 장비를 갖다 갖고 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그쪽 이제 반군들이 우리 군인들 갖다 이제 그 공격해 올지 모른다. 저는 일본군 아니라 누구라도 제가 그 이 거기 장교 고지관이라 그러면은 저는 혼이라도 팔겠습니다. 우리 부하들 생명을 지키려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뭐냐면 그 혼을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팔아야지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아 그분들이 면목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을 가지고 갖고 실탄을 가져갔는데 실탄이 부족해갖고 빌려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탄이 전투 장비 당연히 들어가죠. 아니 자기가 갖고 있는 총에 들어갈 실탄도 부족해갖고 싸움을 못할 지경이라면 그게 군대입니까? 그러니까 암에 그 의료로 갔던 건설로 갔던 군인은 군인입니다. 군인이 삽을 들었다고 해서 군인이 아닙니까? 군인이 주사기를 들었다고 해서 군인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군인은 자기 총과 칼을 갖고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자, 어쨌든 방송이 너무 좀 진도를 많이 나갔습니다. 자, 근데 이슈는 사실은요, 그 여러 가지 뭐 논란 거리는 있지만은 그 진실은 또 따로 있으니까는 그 부분은 좀 넘어가고 그거는 예. 예. 자, 오늘 주제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순신 장군은 왜 이렇게 시련을 유독 많이 겪었습니까? 제가 좀 전에 그 우리 교수님한테 좀 흥분했듯이 그 젊은 이순신은 굉장히 꼴통이었습니다. 꼴통이란 말 아시죠? 되게 이제 비속어긴 하지만 그 원래 꼴통들이 나중에 큰일 같이 치릅니다. 네. 성격이 되게 안 좋고 네. 그 입바른 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찍히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아마 좀 아까 이 언성을 높였던 것도 바로 그걸 찍히는 과정일 텐데요. 저도 잘 찍히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꼴통들은 원래 늘 그 찍힙니다. 네. 하지만 그 꼴통이 어떤 식의 꼴통이냐, 어떤 원칙을 갖고 살았냐에 따라서 크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훗날 크게 될지 아니면 평생 꼴통을 살다가 찍혀서 매장당할지 그건 네. 모르는 일이죠. 네. 그러면 그분이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대로 하나의 외골수처럼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집안에 인간관계도 안 좋으셨어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순신 장군의 집안 배경은 이렇게 나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다고 사람이 다 멀쩡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 좋은 집안에 나쁜 집안에 태어나서도 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좋은 집안에 나와서도 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현실이고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집 괜찮은데 고통이 나서. 아, 좀 그건 나 저기 우리 박 선생님한테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궁금한 게 과연 이순신 장군은 처음 젊었을 때는 우리가 말한 대로 약간 외골수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점점 이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난중 일기 안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랑 끝날 때랑의 모습이 완연하게 바뀐 모습들을 봤는데 난중일기, 임진장초, 그다음에 이충무공 행록을 이제 분석을 하시면서 두 번째 책 이제 그는 어떻게 이순신이 되었나라는 책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책에 자세한 내용이 나왔는데 자 이순신 장군은 어떤 습관이 굉장히 그 본의 몸에 배웠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자기가 꼴통이라는 것을 아는 계기들을 그 마주하면서 그거를 바꿔갔던 거죠. 예를 들자면 이 꼴통처럼 행동을 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반성을 하고 조금씩 수정을 쭉 해갔던 것이고 예를 들자면 그 세 번째 파직을 당하는데 그 파직 당한 이유들이 되게 보면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그 이 트러블이 생겨서 복수 화를 당했던 케이스들이거든요. 하지만은 지켜야 될 원칙은 과감히 지켜야 되지만은 그 과정에서 원칙을 어떻게 지키느냐 대놓고 누군가 찔러서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그렇게 이제 처음에 젊은 이순신은 자기 원칙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막 치고 받았다면 나이 먹은 이순신 시련을 겪으면서 변한 이순신은 그런 것들 몇 단계 돌아가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순신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순신 장군에게는 어떤 시련이 굉장히 좋은 어떠한 그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아마 평탄하게 컸다면 우리가 아마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험하게 이런저런 시련을 겪고 뭐 다리에 화살을 맞기도 하고 전쟁 때에서 화살을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잘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복직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잘리기도 하고 또 원칙을 지켜서 출전 왕명을 거부를 해버렸거든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삶의 원칙을 강하게 가지면서 그 실현하고 맞붙을 때도 있고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는 과정에서 지혜가 생겨난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책을 갖다 쓴 게 있죠. 실현은 나를 단련시킨다. 뭐. 네. 비슷한 거군요. 네. 그분 실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책을 안 읽어봤거든요. 교수님께서도 요즘 최근에 실현 당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누구 저요? 예. 뭐 제가 그 시련은 시련도 아니죠. 사실은 그 저보다 한 10년 정도 이제 선배들 이제 민주화운동했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분도 사실은 이 생명의 그 위협까지 무릅쓰고 한 거고요. 저야 뭐 주머니가 조금 저기 시련을 갖다 당하고 있는 거니까 시련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없으면 덜 쓰면 되거든요, 인간이. 자, 우리 박종평 선생님께서는 시련을 어떻게 그 겪으셨나요? 혹시 있으셨다면 보니까 이게 옛날에 출판업을 직접 하셨다가 사업을 망했다라고 그 책 서문에도 이렇게 그 써놓으셨는데 망했지는 않았죠. 아 그렇습니까? 네. 어땠습니까? 계속 이렇게 추락하는 건 원래 날개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려가거든요. 네. 밑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는 그 밑바닥에 내려가는 과정에서의 그 살아남기 위해서 퍼덕거리는 그 과정들이 바로 그때 이제 만난 게 바로 제가 이순신 장군이었고요. 제 삶에 있어서 제가 이 서문에 보시면 아마 일기일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평생 살면서 단 한 번 만나는 기회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 불교 쪽이나 일본 불교 쪽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그 두 분은 어떤 그런 기회를 만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제가 이 순간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제가 만난 이순신 이분 때문에 저는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한번 만나보세요. 이 기회를 갖다 빌어서 전도 한번 해. 한번 만나겠습니다. 일기를 거기에 그 신앙에 붙이는 자. 그 이순신 장군의 좋은 습관 중에 새벽을 많이 그 즐겼다라고 하는데 새벽에 뭐 새벽잠이 없으셨나요? 이렇게 즐겼다라기보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밤을 계속 샌 거죠.
그게 무슨 얘기죠? 잠을 못 자신 거죠. 불면증입니까? 그분이 불면증이 안 걸렸다면 일찍 여기까지 못 왔죠. 아, 불면증이 걸린 게 다행이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밤새 신음했다. 그리고 식은땀 흘렸다. 옷이 두 겹 세 겹이 다 젖었다. 이불까지 젖었다. 네. 땀을 흘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낸 거죠. 근데 그 시간에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분이 그 다구는 소리를 그 뭐 들었다라는 얘기를 잘 쓰시거든요. 밤새 신음하다가. 평소에도 그러셨나요? 아니면 전쟁 때 그러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기는 이제 1592년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 일어나기 그러니까 세 달 전부터죠. 예. 그 고 일기 때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긴 하는데. 난중 일기 전에는 일기가 없으셨나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 인터넷에는 그 함경도 일기라고 네. 그 이순신 장군이 함경도에 복무할 때 쓴 일기라는 게 한 장짜리가 돌아다니긴 한데 네.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그 확인해봤더니 그 김성일 선생 그 이번 통신사를 파견 나갔던 김성일 선생이 함경도에 가서 갔을 때 쓴 일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은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이 전쟁 와중에 일기를 갖다 쓰셨을 것 같으면은 그 전에도 분명히 쓰시긴 쓰셨을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네. 우리 지금 나와 있는 게 난중일기밖에 없다 이런. 그러니까 현재 남아 있는 일기도 본인 친필이라고 추정되는 그 초고본이 있는데 네네. 그거 같은 경우는 초소로 쓴 거죠. 그거는 5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충봉 전서 200년 후에 편찬된 이충봉 전서에는 네.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초소본 현재 본인이 쓴 것처럼 남아 있는 초소본은 그 5월 1일인데 그 네. 앞전 일기가 있다라는 얘기죠. 사라진 거죠. 네. 아, 그렇군요. 자, 이순신 장군의 습관 중에 새벽을 즐기는 습관이 있으셨고 보니까는 이순신 장군을 보면 산책이라는 걸 많이 하셨다라고 이게 난중일기에 나온다고 했어요. 산책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산책 숫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냥 수로를 배회하는 거, 뱅뱅뱅 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다 보면 어떤 아이디어가 오듯이 그러니까 밤새 고민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수로를 한두 바퀴씩 도는 그런 산책들을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 분들이 뭐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신다고 막 죽도록 뛰어다니거나 이런 일은 안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다지는 정리하는 시간으로 천천히 걸어다니는 그런 산책을 하셨죠. 군인들 그 복무 점검하러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복무 점검하는 거는 산책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 케이스는 순시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생각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네. 그런 일을 갖다 하셨다는 네. 얘기죠. 자, 두 번째 힘에서 이제 감성의 힘이라고 하시면서 저도 궁금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제 시를 많이 썼어요. 네. 사실은 어떤 무인인데 이렇게 난중일기도 쓰시고 시도 쓰시고 하면 문인의 어떤 그 풍모가 많이 풍기지 않습니까? 네. 어떤 집안 내력 때문에 그런가요? 일단 뭐 어렸을 때 이제 유학을 공부를 했던 것도 있겠지만 그 일기 전체를 읽어보면 그 감성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뜨거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사람들은 사실 감성이랄 게 없죠. 이 잔인한 사람들이 그 뭐 그런 일을 하면서 희열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열정이 없거든요. 사랑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울지도 않아요. 근데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부득이어 안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순신 장군을 일기에 보면 그 우다라는 표현도 한자가 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눈물에 좀 고여있는 눈물이 있고요. 그것이 고여서 똑똑똑 떨어지는 눈물이 있고 눈물이 주위 흐르는 눈물이 있고, 예. 눈물이 폭발하는 눈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분 일기에 보면 한자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보면은 나도 하나 물어보면 안 될까요? 아, 그래요? 근데 저 좀 고려시대 무인하고 조선시대 무인이 조금 다르죠? 어떻습니까? 고려시대에는 소위 그 이 무인들이 좀 무식하지 않았나요? 아,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실제 그 이순신 장군 네네. 시대에 그 이수광이라고 지봉주술이라 책 아시죠? 네. 그 지봉주술의 그분은 이제 이수광 선생은 이순신 선생 장군하고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나요. 네. 20, 30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분이 지봉주술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군인들이 글자를 못 읽는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 저 무과에 급제한 분들도요. 제 이야기 무과에 급제하는 이제 지휘관들 말씀입니다. 네. 그 무과 자체도 한때는 만과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과라는 거는 네네. 만 명이 급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개한테도
그 뭐야 과거 합작장을 줄 정도로 그 흔하다 보니까. 그때 그 당시 시험 치지 않았나요? 그러면 근데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무과 시험을 갖다 칠 때 여러 가지 이제 병법사라든지 뭐 이걸 갖다 다 읽고 또 하필이면 그때 이제 무과 시험 칠 때 그 이순신 장군께서 잘 아시는 주제가 나와가지고 무과에 통과하다 네. 통과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네. 오늘날도 뭐 시험지가 유출된다든지 예를 들면 네, 네.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읽지 못하면 네. 쓰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네. 그 때문에 그 한자를 못 읽는다는 얘기는 병법이 뭔지도 모르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근데 시험은 어떻게 치나요? 시험도 뭐 대리점을 친다든지. 아, 그 당시도 오늘날처럼 아, 나쁜 짓은 다 똑같이 했어요. 네, 네. 자, 그렇군요. 근데 이제 바로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많이 나온 게 시도 쓰시고 또 그 일기를 통해서 그 시가 보니까는 난중일기는 세 편이 소개되어 있죠. 네. 우리가 가장 유명한 그 한산도 한산도가 예, 그게 가장 유명하고 다른 시도 세 개가 있다는 한산섬 달밝은 밤에 네. 이렇게 나온 시죠. 시인의 감성 이순신 장군에게 시인의 감성은 어떤 힘으로 작용했습니까? 한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저 한산섬에 그 수로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섬에 높은 섬의 정상에 수로에서 밤하늘 그 둥근 보름달을 혼자 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집은 고향은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외롭게 먼 바다 위에서 나 혼자 그 한밤중에 떠있는 달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그 고독에 단순히 자기 자신의 고독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은 자기 자신의 두 어깨에 한쪽 어깨에 나라가 있고 한쪽에 백성이 목숨이 걸려 있었거든요. 내가 이 순간 저 달을 바라보면서 고민하는 것은 달 자체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해결해야 될 일이 뭘까? 해결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고 내일 해결해야 될 일이 뭘까? 산책을 하면서 고민하듯이 멍하니 그걸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런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자기 자신을 다듬고 아이디어를 만드는 시간으로 나한테 했던 거죠. 저도 눈 감고 방금 좀 상상을 해봤는데 잘 안 되네요. 훈련, 그거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근데 이 순신 장군한테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백의종군도 가고 또 주국고비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좌절의 기간이 생각보다 지금 그 많았어요. 네. 근데 계속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죠. 어떤 힘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키게 했을 거라고 이렇게 그 소장님께서는 연구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자기 자신의 삶을 준비해온 사람들은 누군가의 눈에 띌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아마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소장님도 그런 경험을 해보실 텐데요. 이순신 장군도 그가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밟혔다가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련의 시기에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시련의 시기에 그 사람이 좌절해서 무너졌다면 재기가 불가능했겠죠. 하지만 네. 그는 시련의 시기에 학습을 한 거거든요.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미래를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 시련의 시기가 오히려 마음의 살이 찌는 시기로 바뀌었던 거죠. 이순신 장군은 뭐 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렇게 그 장군이 되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었나요? 강력한? 그 이충무공 행록에는 어렸을 때 대장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아, 그건 이제 이충무공 행록은 이순신 장군의 조카가 쓴 전기거든요. 최초의 전기인데 거기엔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꿈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삶의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문과 공부해서 문과 시험을 준비를 하다가 문과를 바꿔버린 거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나의 지금 있는 나에 있는 자리가 어디냐 이게 내가 있는 자리가 맞는 자리냐라는 그 고민들 왜 청소년들이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어렸을 때는 다 대통령 되고 싶고 뭐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다가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될수록 자꾸 꿈이 찌그러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그것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은 자기 자신의 꿈에 대해서 처음에 갖고 있던 것들을 이게 맞는지 계속 확인을 해가면서 검증을 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갔던 거죠. 참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보면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정말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그 자신이 공부한 거를 글로 표기하는 이런 그 습관도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서 보니까요, 이순신 장군이 소통의 도구로 편지를 많이 활용하셨어요. 네. 뭐 편지 주고받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아까 우리 초반에 뭐 정책이 나왔었는데요. 그분은 그 이순신 장군을 흔히 이제 알려지기로는 동인 그룹이라고 봅니다. 네. 당시 동인선이라고 나눠져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보면 그 동인 쪽 추천을 받아 유성룡이 동인이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집안도 동인 계열이라고 봐야 되고, 그 때문에 동인 쪽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해지기로는 서인 쪽, 원균 쪽은 이제 서인 쪽이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서인하고도 서인이 괴롭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분이 이제 쓴 편지, 이 누구한테 썼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걸 보면, 나와의 반대파. 예. 본인은 뭐 중립이었겠지만, 어쨌든 남들이 저 사람은 동인이야 하면 동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반대편 서인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 제가 역사의 문외한이어서 그 당시에 동인서인은 뭐 가지고 싸웠나요? 자리 갖고 싸웠죠. 지금하고 똑같아요. 무슨 이념으로 싸운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뭐 특정한 이념이 아직 뭐 정립되기 전이었고, 네. 처음에 이제 이조정랑이라고, 네. 그 나라의 인사권을 가진 자리, 네. 그 자리를 청와대 가진 이제 인사비서관 비슷한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그 자리를 그 얘가 할 거냐 얘가 할 거냐 하다가 한쪽 사람은 여기 동쪽에 살고 한쪽 사람은 서쪽에 살아서 동쪽에 사는 사람은 동인, 예. 서쪽에 사는 사람은 서인이라고 나눠진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요즘 있는 이념 가지고 그래서 싸우는 게 훨씬 낫네요. 근데 이 자리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이게 이제 그 사실 학풍과도 관련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 학풍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동인 같은 경우는 그 퇴계 이양 선생, 네. 그쪽 라인이라고 한다면은, 예. 서인 같은 경우는 율곡입니까? 이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뭐 율곡 같은 경우도 그 이 동서 양진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를 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예수님 밑에 뭐 수많은 사도들이 이 몇천 년 지나고 나서 이상한 목사님 많듯이 그런 그 이황의 제자들과 이의 제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위대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쪽 선생님은 능력이 안 돼라고 부정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식구들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인사권 이 자리하고 거기서 이 스파크가 일어난 거죠. 그 선생님이 누구냐 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가령 동인 같으면 동인이 갖고 있는 이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겠다라는 이런 철학들이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적었다 이거군요.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왜냐하면 동인 계열 같은 경우는, 네. 이황 선생님 그 철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상당히 관념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 추신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예. 하지만 서인 계열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냅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을 닦는 걸 우선하는 사람과 구체적인 현실을 중요시하는 사람과는 이 스파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이념들이 그 포장된 거는 그 사실 인사권 문제에서 폭발을 하게 된 거고. 그렇군요. 참 그 신기한 게 이 이순신 장군의 어떤 인간의 좀 매력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전쟁을 한 번도 안 진다.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23전 23승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이라도 지기도 하고 그랬어야 될 건데 한 번도 안 진다. 어떻게 보면 투수로 말하면 23번 나가서 연승을 한 그런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은 더 어려운 게임이고 특히 그 상대가 막강한 그 외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떤 찾아볼 수 있는 어떠한 힘에서 그게 나올 수 있다고 가장 판단하셨습니까? 그러니까 23전 23승은 사실은 그러니까 대중서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해군사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연구하신 결과를 보면 뭐 45전 그 뭐 40승 정도. 예. 그러니까 5무. 아, 한 5무는 있다. 네. 이건 근데 일기에 보시면 그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승부 상황이라든지 하다못해 패전 비슷한 상황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 영화 신격화를 시키다 보니까 다 깔아 뭉개버리고 그 대표적인 것만 뽑아서 23전 23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역사 왜곡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전쟁에서는 다 이긴 거네요. 그러니까 작은 전쟁들은 뭐 모르겠는데.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그 다 이기든가 하면 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전쟁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전투 장비라는 게 별로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네. 한 번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의미 있게 졌다 그러면은 제기하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일단은 이제 그렇겠구나. 예. 그래서 이겼다고
믿는 게 맞는 거죠. 한 번 이순신 장군이 한 번 졌으면은 네. 그 뭐 분위기가 다시 일어나기가 좀 어려울 상황 같기도 해요. 계속 연승했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거의 뭐 10대 1 내지 100대 1로 이제 우리가 사실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한 번 지면은 그냥 이거는 치명적이죠, 아주. 그 보니까는 그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낙관주의가 강하다라고 네.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이순신 장군은 그 몸이 아파서 잠도 못 이루고 불면에 그 활동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괴팍하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성격은 굉장히 낙관적이었다.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건 이제 한 사람 안에 네.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물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일을 할 때는 그것이 각기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아, 관점 자체가. 어떤 이 사건에 봤을 때는 네. 굉장히 뭐 낙관적으로 본인이 변하는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봐야죠. 아, 그러니까 왜 방송할 때 좀 다르잖아요. 나도 마찬가지. 그렇죠. 저희 방송 끝나는 거 똑같습니다. 내가 평소 하는 그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이분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또 이제 그 상유십이 아직도 열두척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 그거 하나는. 그 어떤 사람이든 그 다 가지셨으면 좋겠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는 내 힘을 끌어내는 그것인데 그게 바로 상징해 주는 게 바로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던 그 패전의 최악의 상황에서 아직도 내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 소리칠 수 있는 그 자부심, 자존심. 마지막으로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순신 장군 거북선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이 거북선은 여러 가지의 그 사람들의 얘기가 있지만 아직 그 자세한 얘기가 좀 없어요. 그 네. 연구관님이 연구해 보니까는 거북선은 어떤 게 또 진실이고 어떤 게 좀 잘못 전달된 게 있습니까? 뭐 거북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구가 많이 된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해양 그 조선학 하시는 그 교수님 한 분이 예. 그 몇십 년 전에 그 했었고 그 전에는 우리가 아니라 그 뭐 일본들. 일본 사람들이 많이 했고요. 예. 또 가장 결정적으로 연구한 건 언더우드 교수님 아시죠? 네. 연대 세브란스 네. 네. 그 창설하신 언더우드 박사님이 처음 거북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외국의 시각을 가지고 하셨고. 그런데 거북선이 실제로 그 이 임진왜란한테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그 이 일종의 첨단무기였나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런데 이제 거북선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네. 밖에서 볼 때는 이게 무섭고 예. 접근하기 어렵고 예. 또 돌격선으로서 활약을 하긴 했지만은 네. 사실은 그 내부 구조 그 안에서 포 쏘는 사람과 예. 노저는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안에서 기동하기가 불편해서 그렇게 많이 활용된 건 아니고요. 거북선한테 몇 대 건조했는지 혹시 뭐 그런 기록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한 뭐 세 척에서 다섯 척 정도. 아, 세 척에서 다섯 척이야. 네. 이게 거북선이 활약이 대단했다면. 아니, 근데 그것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좀 제가 알아보니까요. 네. 명랑해전 때 13척 네. 아닙니까? 네. 그 판옥선인데 약간의 그 판옥선에 그냥 한 게 아니라 덮었대요. 위를. 그래갖고 외군들은 그 13척이 다 거북선으로 봤다라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완벽한 거북선은 아닌데 멀리서 보면 이게 거북선처럼 보이게끔. 그냥 약간 위장술을 한.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충목 행록에 예.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또 일본 기록에도 부분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렇죠. 다 이게 거북선처럼 보이는.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 현재 그 사학자들 특히 해군 쪽 연구가 분들은 그 자체를 다 부정합니다. 왜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 없다. 라고 주장하시는데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순신 장군이 그 원균이 실천하게 패전하고 나서 다시 삼도승통제사가 되고 또 부대를 수습하는 이 전체적인 시간들이 너무 촉박해요. 아 얼마 정도 있었는데 그렇게 뭐 위장 정도야 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이나 뭐 나무 팍팍 잘라서 쓰지만 그 당시만 해도 뭐 도끼로 사람이 다 잘라야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배 규모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가능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연구자들은 대다수가 명랑해전 때 거북선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박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이거는 이순신 장군님의 전략의 승리 그죠? 네. 무슨 장비의 승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판옥선이라는 것이 네. 그 일본 배에 비해서는 몇 배 강해요. 더 네. 좋은데 네. 그 아무리 판옥선 있고 거북선 있다 하더라도 원균은 철천장 앞바다에서 전멸당합니다. 네.
도망간 12척 빼고 네. 반면에 이순신 장군은 12척 가지고 몇백 척을 싸우면서 이기거든요. 네. 그게 바로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네. 어떤 이제 리더냐에 따라서 최악에서도 최고의 승리가 가능하고 최고의 지점에서도 최악의 패배를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에는 사람이더라. 예.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것만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살다 보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미난 표현이 우리 선생님께서 이순신 장군을 브랜드 홍보의 달인이다. 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재미난 표현인데요. 어떤 그, 점에서 이렇게 브랜드 홍보의 달인이라고 이순신 장군은 그 예를 들자면 적군을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도망가게 놔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잡아서 섬멸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안 잡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도망갔고 자기 진영에 가서 오늘 있었던 패전 이야기를 떠들게 만든 겁니다. 이순신 장군 무섭다. 네. 내가 이렇게 당했다. 저놈들한테 이렇게 당했다는 얘기를 살아서 가서 떠들게 살려서 보내주는 케이스가 있었고 또 한 케이스는 뭐냐면은 가짜 장계를 만듭니다. 예. 그 승전 보고서를 이제 두 통을 쓰는데 한 통은 진짜고 왕한테 가는 진짜고 또 한 통은 가짜 장계 썼는데 그 가짜 장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마도를 치러 가겠다. 그래서 일본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게 써 있는데 그 누굴 보낼 거냐면은 비장군 날빛자거든요. 예. 하늘을 날아다니는 장군을 그 자기 밑에 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비장군을 보내서 이 대마도를 치겠다라는 가짜 보고서를 그 갖고 가게 하다가 일본군 지정 쪽에서 던져 놓게 합니다. 예. 일본 쪽에서는 애가 이순신이 갑자기 쳐 들어온다는데 예. 발이 붙길 거 아닙니까? 네. 이순신 장군이 네. 다른 사람도 아닌 이순신 장군. 그리고 비장군이라고 그때 믿었을까요? 아 믿죠? 그때 있었대요 비장군이 그 다. 연으로 만든 큰 아, 그러니까 그죠 네. 해군 때 신호 보내는 그 연에 이순신 장군이 쓰는 연이 있었다 그거 아세요? 그거는 저는 못 믿겠습니다. 아, 못 믿겠어요? 네. 그 구전으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네. 그 신호책에서 연 썼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비장군은 뭐냐면 그 사람. 네, 별명이에요. 장군의 별명. 아 그래요. 네. 날라다니 실제 날라다닌 건 아니고. 네, 네. 날라다닌다고 우리 싸움할 때, 네. 이 어렸을 때 싸움할 때 보면 날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싸움을 아주 잘하는 사람을 그 비장군이라고 부르는데 이순신 장군 부하 중에 한 명도 별명이 비장군인 사람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걸 일본에서 알았군요. 알죠. 그 사람이 싸움 잘하는. 아 근데 이순신 그 효과가 진짜 그 외군들이 막 혼동이 오고 그랬었나요? 발이 묶이죠. 아니 이 사람이 그 전라도에 있던 사람이 나한테 없이 대마도 공격한다라고 일하니까 자기들 멀리 못 나가죠. 그 당시 이제 대마도에 병참을 갖다 뒀나 보죠. 네. 아 그렇군요. 아, 예. 야, 그 진짜 대마도 한번 공격해봤어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점령을 다 했어야 되는데 두고두고 아까워요. 뭐 훗날 예. 뭐 저쪽에 가라앉지 않으면 뭐 누군가 우리 후세에서 누군가가 저쪽은 좀 가라앉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제가 오늘 사람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땅 가라지 뭐 재미난 그 트위터를 봤거든요. 트윗을 봤는데 뭐였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면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이 아이폰이 필요해서 스티브 잡스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혹시 하나님이 요즘 개가 필요하지 않으시냐? 네. 귀여운 강아지가 필요하면 혹시 아벨 데리고 가면 일본에 아벨 데리고 보면 되지 않겠냐라는 약간의 그 진한 약간 방송 불가 조크니까 그러니까 예. 그 정도로 넘어가시죠. 조크였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그래도 우리 우방의 저기 소상인데 웃자고 하는 거죠. 예. 네. 자. 웃읍시다. 요즘은 크크크크가 단백분 하면 된다 그러던데요. 네. 이순신 네. 장군 숫자의 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난중일기에서 숫자를 굉장히 그 잘 회계 처리를 좀 해놓으신 게 있어요. 예. 네. 뭐 이건 또 뭐죠? 아, 그러니까 보통 흔히 리더라면 뭐 숫자 별 관심 없는 것처럼 많이 생각하잖아요. 시키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순신 장군은 본인이 일일 다방이래요. 예, 한산도에서 그 당시 최철사였던 이원익 그 선생이 오셨을 때 군사 5,280명한테 잔치를 벌리거든요. 예. 5,280명. 자기가 숫자를 얘기해놔요? 이게 써 있어요. 아, 그래요? 5,280명한테 밥을 먹였다. 네. 와. 한번 상상을 한번 보세요. 지금도 웬만한 이 빌딩에 5,000명이 밥을 먹기 쉽지 않거든요. 그거 장관이죠. 엄청나죠. 혹시 보셨어요? 전 못 봤습니다. 군대에서는 한 몇백 명씩 이렇게 있는 거 봤지만. 제가 베트남 화성 공장에 갔거든요. 네. 화성공장에 일하는 그 근로자들이 14,000명 정도 됩니다. 한 시간에
삼겹살을 먹습니다. 네. 5천 명이 들어와서 먹고요. 20분 만에 이제 끝나죠. 네. 또 5천 명이 이제 2차로 들어와서 먹습니다. 그다음에 남은 이제 4천 명이 들어와서 먹는데 정말 장관입니다. 그거. 예. 상상만 해도. 예. 그 당시에는 또 이게 주방 시설이라든지 음식 조리 시설이 지금보다 좋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 같은 겁니다. 제가 또 하나가 트위터에 어떤 그 인터넷에 뭐가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왔냐면은 이순신 장군이 죽인 그 외적의 숫자가 한 6만 명인가? 이렇게 자기가 어떤 막 전투마다 그 일본에 있는 자료와 우리나라 자료를 다 했더니 얼마가 딱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연구관님은 우리가 외군을 이순신 장군 그 함대가 외군을 죽인 숫자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연구 그것까지는 연구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기라든가 보고서에 보면 그 몇 명 죽었는지 네. 그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 아, 그건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죽였다 몇 명을 죽였다라는 거 뭐 나오는데 숫자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재미난 게 저도 그걸 보면서 왜 숫자가 적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전쟁의 승리는 그 적의 머리를 베는 수급을 벤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에도 기록을 안 했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그 전쟁 전투의 원칙이 뭐냐면은 화살을 쏴서 많이 맞춰서 많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가서 떨어뜨리는 놈 붙잡아다가 끌러다가 이제 바다에 빠졌을 거 아니에요. 네. 끌러다가 이 와가지고 머리를 잘라서 그 시간에 네. 먼저 쏴서 죽여라 그냥 이 머리 이거 챙길 안 챙겨도 내가 알아서 지켜서 보고 네 전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다. 죽이는 게 급한 거지 가서 머리 끌어다가 머리 자르는 이거 하지 마라. 반면에 이제 원균 장군 같은 경우가 한편에서 전투하고 있으면 그 물에 빠진 거 일본군 시체를 끌어다가 머리를 잘라서 챙겨놨거든요. 네. 그 방식이 바로 그게 바로 리더십이거든요. 그렇죠. 왕이 봤을 때는 상자에 머리가 가득한 거하고 머리가 두세 개밖에 없는 거하고 어떤 걸 믿겠습니까?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상자에 머리를 한두 개 넣어서 올려보낼지언정 현장에서 전투는 승리를 하거든요. 반면에 원균 같은 경우는 이 머리 챙겨서 왕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그 사람이 훌륭한 리더고 승리하는 장수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제 그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죽였는데 사실은 배가 난파한다고 해서 몽땅 다 빠져 죽은 것도 아니고 굳이 그 시간 그거 연구하신 분은 또 대단하신 분인데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그 몇 명을 죽였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아.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삶을 극복했는지 그걸 공부를 하신 게 좋지 그 사람을 몇 명 죽였다라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가슴 아픈 생각이지. 아무리 적일지라도. 네. 그분한테는 또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이순신 장군이 인기를 써서 본인의 어떤 전과를 잘했는데 자기가 보통 수급 몇 명을 죽였다 이런 보고가 없어서 혹시 그것 때문에 좀 그 위에 조정에 미움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서 아니요 그분 보고서 보면 굉장히 자세해요. 몇 명 죽였다? 몇 명 죽였다가 아니라 그 머리를 몇 개 했다 뭐 또 몇 명 죽였다는 나오긴 하지만 그 부분은 약간 불분명하고 싸움의 전체 과정들 아. 그리고 우리 쪽에서 누가 열심히 싸웠는지 우리 쪽에서 어느 부하 장수가 또 어느 집의 노비 어느 절의 노비가 어떻게 싸움을 했는지 또 그러다가 총을 맞았으면 총을 어떤 상태로 맞았는지 그런 얘기들 자세히 써놓으셨지 일본군을 몇 명 죽였다 그 시간에 그 양반은 사실은 내 부하들이 어떻게 싸움을 하고 지켜보고 내 부하 누가 다 지금 다치고 있는지 그걸 챙기신 거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그 이게 적의 머리를 갖다 빼가지고 왕한테 보여주는 게 이게 관습이었나요? 전쟁의 네. 관습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막 일본 쪽에 왜 그 귀무덤 홍무덤. 예.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힘드니까 귀나 코로 베갔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머리 하나 넣는 넣으면 귀, 코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걔들은 이제 바꿨던 거고. 외군들이 네. 그때도 실용적으로 싸웠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우리 같은 경우도 머리를 하나 배우면 네. 그 노비가 양인 신분들 바뀌는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도가 잘못됐네. 그죠? 저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제도를. 예. 뭐 오랫동안 예. 그런 식의 세월을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이제 와서 이제 지금의 눈으로 보면 잘못됐다라고 예. 얘기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나름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제가 말입니다. 이건 뭐 묻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옛날에 어느 분이 이제
대구를 생대구를 갖다 마리채로 보내주셨어요. 그거 다듬는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힘든데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이게 각종 도구나 뭐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 한 아마 했으면 전쟁은 아마 다 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록 보면 왜 정기룡 장군이라고 네. 이번에 이제 육지 이순신이라고 그러세요. 예, 계시죠. 그러니까 60전 60승 뭐 이렇게. 예. 그 이제 이순신 장군을 가려줘서 잘 안 알려졌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그 이런 머리 문제 때문에 시달림을 당해요. 죽도록 전투를 했는데 이 머리를 안 챙겼거든요. 예. 그리고 또 챙긴 머리를 부하들 나눠줘요. 그 바람에 이 양반은 그 포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고. 참 이순신 장군을 만든 어떤 힘은 정말 보니까는 우리 선생님께서 분석한 힘은 제가 보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뭐 지혜의 힘, 사랑의 힘, 설득의 힘, 기업가 정신의 힘, 현장의 힘. 그다음에 그 밖에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데 습관의 힘, 감성의 힘, 도전의 힘. 교수님께서는 어떤 힘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이순신 장군님이요? 예. 역시 저는 뭐 이 낙관의 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그 이길 수 있다는 희망, 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 그게 있으면은 인생은 다시 시작하고 또 실패를 갖다 이 극복을 갖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포기하지 않으면은 지지 않은 거다. 이런 예. 그 말이 기억이 나고요. 아니 사람들이 이제 그 가끔 제가 중고등학교 가가지고요, 예, 졸업사 뭐 이럴 때 이제 축사를 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꼭 이야기하는 게 성공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면 실패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공의 반대말은 저는 포기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한다. 아, 예. 좋은 말씀이시죠. 예. 우리 선생님 마무리 좀 해주시죠. 예, 이순신 장군처럼 결코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대한 삶의 기회가 옵니다. 네. 태양은 오늘만 뜬 것이 아니라 내일도 또 떠오르거든요.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절대로 그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분명히 세상은 바뀌고 여러분 삶도 바뀌게 됩니다. 예, 이순신 장군님을 물고 늘어지시니까 이렇게 이순신 전문 연구가 되시지 않습니까? 또 닮아진 것 같아요. 성품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최근에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요. 매일매일 처음이라는 얘기를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내일 뭐 새로 시작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바로 처음 맞이하는 오늘을 새로 살면은 그날부터 변화한다라는 건데 바로 이순신 장군의 어떤 낙관주의적 그다음에 포기를 모르는 이러한 정신으로 한다면은 결국에 본인이 얻고자 하는 어떤 나라를 지킨 거 아닙니까? 얻고자 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그 웅대한 꿈을 이룬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이순신 장군 특집 두 번째 방송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